안녕하세요. 저요? 저는 지금 부산에서 계속 데스노트 공연 중인데요. 오늘 그 롯데와 SSG 야구전에서 시구를 하러 갑니다. 지금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. 언양불고기 아십니까? 언양불고기 먹으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. 사실 부산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뭐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려운데 갈비가 너무 맛있었어요. 칼집을 아주 맛있게 내가지고 그런지 뭔가가 그 탱글탱글한 느낌? 저는 또 음식을 먹을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맛보다도 저는 정말 식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 식감이 되게 좋은 고기였던 것 같아요. 그 부산에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금 있는데, 야, 진짜 덥습니다.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야외에서 하는 스케줄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공연도 거의 다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하차하고 승차할 때 빼고는 사실 야외의 그런 온도를 느낄 때가 거의 없는데 부산에 오다 보니까 이제 호텔방에만 있을 순 없어서 산책도 할 겸 이렇게 바깥을 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진짜 덥구나. 더운 건 알았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덥구나. 아, 그래도 부산이 그렇게 습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뭔가 좀 하와이 같은 그런 느낌은 너무 좋은데 정말 땡볕 아래에 있으면 몸이 녹아져 내려가는 느낌입니다. 이게 완대점이 내가 계속 못하려나 했는데 두 번 하면은 점이 딱 생겨. 했어. 안 돼. 일단 안 되네. 그거 어디였던 거야? 내가 뭘 잘못 눌렀던 거야? 그래. 나이스. 이거는 손님들이 다시 컨티브로 드시지 않고 이거를 나중에 여기다 찍어도 되세요. 고기를요? 네네. 저도 안전컨티브 생각하고 그래요. 애기 때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자기만한 애를 데리고 오래요. 수가 미쳤어. 어? 김이야? 이거 내가 맛이 없는데 괜찮아요. 맛있는데요? 아, 제가 하나 넣었어요. 뭐, 다른 거. 아, 원래 그래요? 사람들이. 두 개. 색깔이 다르다. 내가 지금 본 불고기의 색감이 아니야. 참기름에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. 참기름 내가 좋아하는 또. 감사합니다. 제가 그렇게 말 안 해주거든요. 너무 맛있다. 참기름을 찍습니다. 올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 쌈장. 내가 원래 불고기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. 안 좋아한다기보다 불고기 뷔페에서만 있는 거지. 뭐 내가 불고기를 먹겠다고 찾아가진 않지. 그랬는데 여긴 맛있어. 여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불고기는 참기름입니다. 여기다 참기름에 넣어서 참기름 따로 뿌려야지. 할 수 있지. 이 수분도 좀 많이 했겠지. 와. 상상 잘 될 거니까. 이렇게 참기름이랑 잘 맞지?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안녕. 언양불고기. 1년. 그럼 붕에 들어간 건 나무야. 아, 배불러. 너무 많이 먹었어. 누가 알려주시는 원중. 아, 원중씨? 와, 누가? 김원중.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, 이게. 그냥 하는 거지. 커플 하실 거 아니야? 스트레이트 하실 거야?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. 꺼내시던 거지. 이거 뭐야? 되겠지. 기억도 안 나는데요. 취미로 야구 했을 때도 꽤 됐지. 아, 야구도 했어. 나 투수랑 1루수.
또 좌안이잖아 또 좌안. 바닥에 패딩 끼치면 어떡하지? 제가 사인만 달라고. 고개 해보셨어요? 아니요. 괜찮아요. 들어가세요 빨리.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후회해주세요.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. 화이팅! 키가 진짜 크시다. 안녕하세요. 와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. 아니 근데 이미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. 안 가르쳐드려도 된다니까요. 어. 이거 있잖아요. 그 퍼포먼스 막 우리 상의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미 잡는것도 다 알고 여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. 제가 지금 네, 그쵸. 맞죠 이거? 네, 맞아요. 아, 진짜. 멀기야, 멀다. 아! 이게 끝났대. 이제 여기서 되다가 이제 관객이 있으면 네. 바닥에 달리네. 아니에요. 프로페셔널이시기 때문에 어떨 것 같은데? 근데 이 집에 어떡하지? 변화가 안 던지면 다행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 커브 던지고 싶어가지고 커브 던지실 수도 있어요. 아니야.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니에요? 진짜 막상 마음속 들으니까 야 더 훨씬 멀어. 그래서 내 볼이 저기까지 갈까 이게 너무 걱정이었어 지금. 강이 갔는데 뒤로 갔어 찾아줘. 아 달라 달라. 아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막 패대기 칠까봐 진짜 이게 아, 세게 던지려면 썩 던질 수 있다. 그게 단점이 잘못되면 바닥으로 꽂을 수가 있어. 맞아. 근데 그것만큼 민망한 게 없거든. 그럴 바엔 그냥 투수들은 대단한 거야.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은 공짜가 맨날 보겠네. 어, 진짜로 이거 각도가. 와 잘했다. 아, 홈런 될 뻔했는데. 와 이정훈 선수. 아 아쉬워. 홈런인 줄 알았어. 응원가가 재밌어. 네 응원하는 재미로 하는 거지. 맞아. 와 저기 무슨 박스라고 하지? 저기 무슨 석이지? 저기 왼쪽에 빨간색 롯데 택배석인가? 여러분 닭강정이 너무 맛있어요. 사직구장에 오시면 이걸 닭강정을 꼭 보세요. 멋있다. 제가 부산에 살고 있진 않지만 마음속에 정말 제2의 고향으로서 바다를 좋아합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 바다를 품은 도시 부산 정말 올 때마다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. 네, 오늘 또 그런 부산에서 이렇게 또 시골 하니까 너무 좋네요.